바다에도 숲이 있습니다. 그 숲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이곳에선 사람도 온전히 자연의 일부가 됩니다. 물질을 하다가도 가만히 바닷속을 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작은 생명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경이롭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왠지 모를 위안을 받아요. 또 다른 세상을 알게 해준 바다. 그녀에게 바다는 일터이자 쉼터 그리고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물과 함께 나도 마치 바다가 나를 보듬어주고 포용해준다. 나를 지켜준다. 노란 물결이 밀려와 마음을 두드립니다. 온통 황홀한 빛으로 물든 섬. 제주에 꽃피는 봄은 바다에서 불어오죠. 바다를 앞마당으로 둔 집들이네요. 이쁜 벽화가 그려진 이 집엔 누가 살까요? 식당을 겸한 살림집에서 두 딸을 키우는 고려진 씨. 모나. 아이고, 아직 잠이 덜 깼네요. 뭐 한창 엄마 손이 많이 갈 나이죠. 등교 준비를 끝내고 집을 나섭니다. 모은이요. 참 모은. 애들이 컨디션 안 좋아서 아파요. 나 갔다 올게요. 매일 이런 풍광 속을 오간다니 하하 부럽습니다. 봄의 자연은 많은 것을 키워내죠. 쑥이 쑥쑥 자랐네요. 이따 보시면 아는데 필요한 만큼만 많이 안 쓰니까 이 정도면 한 줌 쑥으로 뭘 해 드시려나. 여진 씨가 사는 평대리, 해녀들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봄은 해녀들에게 수확의 계절입니다. 어디 살 것과? 아니 곧 물에 들어가실 텐데 다들 곱게 화장을 하시네요. 어머님도 아 우리 이쁜 해녀들이 많이 들어왔구나 해가지고 물건을 많이 주니까. 여진 씨도 뜨거운 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여진 씨의 직업은 해녀입니다. 다 올려? 꺾어 반만. 어머니도 해녀. 50년 경력의 베테랑이시죠. 거울 안 붙여줘. 뭐래요? 이제 물질 8년 차인 여진 씨는 애기 해녀라 불리우는데요.
고래처럼 바다를 누비겠다는 뜻? 별명이에요. 아까 여기 등 안 봤어요? 보여요? 아, 별명이 고래예요? 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아, 쑥으로 뭘 하나 했더니 쑥을 으깨 물안경을 닦으면 습기가 안 찬답니다. 자연에서 얻은 지혜죠. 아까워. 뭐 해주고 싶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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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칭찬하는 거지. 용감하게 물에 잘 뛰어들고 파도 센 날도 잘하고 그러니까 대견하죠. 같은 시간에 다 함께 이루어지는 해녀들의 물질. 물때 맞춰 바다가 허락을 해야 가능한 일이죠. 파도가 없이 잔잔하다고. 파도 없이 잔잔하다고. 출렁거리는 것이 잔잔하다고. 감수다 양. 갑서들 갑서들. 다 일로 들어오면 쉬게 안 좋게 해도. 분홍색 오리발은 여지신 모녀의 트레이드마크. 여기서 물질하면은 여기 집이 보이잖아요. 딸이라도 혹시나 이제 바다 보면은 분홍색은 튀어서 물에서 잘 보이거든요. 애들이 아 저건 우리 엄마랑 할머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일부러 분홍 색깔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도 엄마 금방 찾을 수 있게. 엄마가 이거 신어. 엄마 찾기 좋겠시리. 오늘은 군소를 잡을 건데 일당거리 할 수 있는 해산물 잡는 시기라 가지고. 일제히 바닷속으로 출근합니다. 가자 가자. 화이팅 화이팅. 여진 씨도 합류하는데요. 물속에 들어가면 물질이 없어 늘 자연과 눈을 맞추고 인사부터 나눕니다. 다양한 바다라서 그런가 항상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바다가 저한테는 매일매일 설레고 신기하고 그래요. 해녀들은 이곳을 바다 밭이라 부르죠. 오늘 여진 씨의 첫 수확물은 해삼이네요. 숨비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바다. 자신의 숨만큼만 머물도록 허락된 공간이 바다입니다. 특이하게 생겼죠? 요 녀석이 바로 군소죠. 군소는 보랏빛 색소를 뿜는데요. 그 빛깔이 오묘합니다. 바다 토끼라고도 하고요. 물속에서는 앉아있는 게 소 등 모양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청색 물 뿜는 소라고 해서 이제 군소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바다 토끼 닮아서 바다 토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영국에서 도망친 토끼가 군소라는 재미난 얘기도 전해집니다. 노련한 해녀들은 군소를 재빨리 찾는 요령이 있답니다. 군소들이 낳아놓은 알이 있거든요. 이제 라면 면발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거를 보고 찾는 방법이 있고 엄마 말로는 군소들이 숨을 쉴 때 진달래꽃이라고 해서 숨 쉬는 물무늬가 올라온대요. 자연의 섭리를
몸으로 터득한 거죠. 해녀들 곁에서 늘 함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기 오리요, 물지래요, 물지. 오리. 저기, 저기. 잠수하던 새들이 있어요. 이 바다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이 녀석들도 나처럼 바다에서 살아가는구나. 바다에서 같이 숨쉬는 존재구나. 나같이 이렇게 자연 속에서 바다 속에서 공존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숲을 이룬 모자반은 바다에 사는 식물인데요. 다양한 물고기들의 안식처가 돼주죠. 바다 속엔 바다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육지와는 다른 바람이 불죠. 오후가 되면서 바다 날씨가 심상치 않네요. 잔잔하다가도 금세 또 돌변하는 게 바다입니다. 오늘 바다가 허락한 시간은 여기까지. 빨리 나와, 나와. 나와. 바람이 그거. 나와, 나와, 그만해. 더 이상 물질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여진 씨도 서둘러 무트로 나오는데요. 망사리를 가득 채우지 못했습니다. 뭐 그래도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죠. 다음에 또 얻으면 되니까요. 제가 성질 나서 좀 받아라. 나 허락하니까, 이것도 허락하니까. 바다에 들어갈 때도 마음의 기도를 해.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항상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기 숨만큼만 해라. 욕심만으로 할 수 없는 게 물질. 오늘도 마음 내려놓는 법을 자연에서 배웁니다. 저기 거 전부 다 뭐 해봤다 그 거기 이해 안 할까 보다만은. 여진 씨는 엄마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물질을 안 할 때만 문을 엽니다. 솔직히 물질하고 식당하고 뭐 하려면 물질하고 싶죠. 근데 모든 해녀들이 그렇다시피 물질만으로는 생업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시원치가 않아요. 거리가 바다 들어가는 날도 적고 저는 뭐 식당을 하지만 다른 분들은 농사를 하시고. 오늘 잡은 군소는 삶아서 초고추장에 무쳐 먹습니다. 제주 바다가 담긴 자연 요리. 아우, 침 고이네요. 내가 무쳤는데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직접 잡은 해산물을 식당의 주재료로 쓰는데요. 요리에도 진심을 다하는 여진 씨. 이 국수 한 그릇에 제주의 자연과 해녀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물질을 시작하면서 식재료 하나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죠. 일단 자연은 우리한테 한없이 줘요. 그걸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그거를 받아오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바다를 가서 내 몸도 고생했지만 이거를 나한테 준 바다한테도 감사하죠. 만약 내일 당장 바다 못 간다 그러면 저 알아누울걸요. 결혼 후 도시에 살면서 지독한 우울증을 앓았던 여진 씨. 내 삶은 왜 이럴까? 절망에 빠져 살았답니다. 포기하고 그냥 내 삶을 놓고 살았죠. 그냥 놔버리고 그냥 집에서 내가 사는 건지 마는 건지 시간을 허송 생활을 보낸 게 사실이지. 그거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준 게 바다예요. 여진 씨를 바다로 이끈 사람은 엄마. 자연이 아픈 마음을 치유하리라 믿었던 거죠. 이건 저희 할머니고 저희 엄마고 저예요. 저의 엄마, 엄마의 엄마. 이 3대가 이제 저희가 이제 물질을 한다고 해가지고 3대 해녀 저희 사진을 찍어놓은 거거든요. 네, 할머니는 지금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현재는 지금 물질을 못 하시긴 하신데 나이가 94시고요.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한번 이제 남겨보자 해가지고 찍었던 사진이에요. 옛날 해녀복이고. 하지만 바다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물 공포증까지 있었던 여진 씨는 엄마를 보며 바다로 한 발씩 나아갔고 어느 순간 변해가는 자신과 마주하게 됐답니다. 저희 엄마가 이 일을 해서 행복했기 때문에 저한테 추천을 했었던 거고 저는 이제 엄마의 그 의도를 그대로 걸어온게 된 거죠. 쉽게. 근데 조금 아쉽다면 좀 더 빨리 시작해볼 걸이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저희 엄마도 지금 인생의 반을 바다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도 엄마는 바다를 좋아하세요. 근데 저도 엄마 딸인데 급히 어디 갈까요? 엄마는 저를 낳아주신 제 혈육의 엄마고 바다는 나를 품어주는 정신적인 엄마예요. 삶의 파도가 휘청일 때 자신을 붙잡아준 바다. 자연을 통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길 바랬던 엄마는 그저 묵묵히 지켜만 보았습니다. 딸이 스스로 삶의 방향과 속도를 찾을 때까지 말이죠. 10분 참으면서. 제가 물을 원체 무서워한 상태에서 물질을 시작한 거라 엄마가 저를 이 바다 요 중간에다가 데려간 다음에 두고 가버렸어요. 엄마가 내가 바다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딱 얼어 있는데 얘한테 뭘 전수를 해줘. 이걸 극복해야 내가 뭘 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다에서 서러워서 울었어요. 서러워서 울었는데 제가 엄마고 가장입니까? 근데 이제 이게 나가야죠. 그거 하다가 이제 엄마를 딱 봤는데 엄마가 계속 물질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힘들다 불평불만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하오셨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키웠구나라는 말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나 울지 말아야지. 울지 말아야지. 힘들다고 울지 말아야지. 아, 사람마다 다 그렇게 다 살아. 다 살아. 너나 없이. 너만도 아니고 나만도 아니고 다른 해녀들도 다 마찬가지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엄마는 숙명처럼 자연을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많이 묻더라더라, 바람 불어. 엄마, 좀 바닷 갔다 오면 좀 시원한데? 발을 딛는 장소만 다를 뿐 바다에서든 밭에서든 엄마는 늘 숨가쁘게 일해오셨지요.
몸만 움직이면 자연은 뭐든 내준다는 걸 아니까요. 이 검지를 하나도 못 매갖고 시간 나면은 와서 한 시간 두 시간씩 해도 한 시간 두 시간씩 하게 검지를 매야 되는데 예, 검지를 다 못 매니까 이제 파티 이거 봐라 이거 얼마나 이거 이거 부지런함이 엄마가 살아가는 힘이었죠. 시간에 쫓기고 사니까 우울증이 안 걸렸어. 잡념이 없으니까 내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견뎌낸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를 무슨 건가를 움직거리고 뭔가를 해야 돼 사람한테는. 여진 씨도 엄마를 따라 바다와 밭을 오가다 보니 근심이 날아갔습니다. 봐봐, 말이 꽝. 마산이네. 어찌어찌해서 엄마의 권유를 지 자연이란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이 참 관심도 많아지고 자연이 참 좋아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엄마 덕분에 그걸 이제 느낀 거죠. 예전엔 관심도 없던 내가. 자연은 늘 이곳에 있었습니다. 자연을 보는 눈과 마음의 여유는 물질을 시작하면서 생겨난 거죠. 스킨스쿠버를 따로 배우기 시작한 것도 바다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바다 안 가고 시간에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뭔가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시간 될 때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자연이란 게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이고 알게 되면 더 사랑하는 법이니까요. 숨을 참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스쿠버를 하는 동안의 모든 시간을 바다의 생태계라든지 환경을 보는데 몰두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다에 관심도 더 갖게 되고 바닷속 정원에는 많은 생명들이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여진 씨도 자주 드나들다 보니 물고기들과 친해졌다지요. 영화 속 니모로 알려진 흰 동가리. 천적의 눈에 안 띄려고 모래바닥에 납작 엎드린 넙치도 여진 씨의 친구입니다. 세 줄 얼개 비늘 수컷은 알을 입속에 넣어 품는데요. 부화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죠. 여진 씨가 찾아낸 또 다른 친구 만나볼까요? 장님새우는 눈이 안 보여서 장님새우가 뒤에 있고 망둥이가 망을 봐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서로 공존을 하면서 공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걸 보면 아, 얘네들도 이렇게 서로 다른 애들끼리 이렇게 공생을 하면서 서로 잘 살고 있는데 너무 우리는 개인적으로만 가는 건 아닐까라는 게 생각도 많이 들고 배울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이 바다라는 장소에서. 그게 바로 자연이 가진 힘이겠죠. 제주 앞바다에서 살아가는 남방 큰 돌고래. 여진 씨 자신도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되게 묘한 경험을 겪었어요. 돌고래가 한 100마리 이상이 제 몸을 이렇게 툭툭툭툭 다 치면서 가는 거예요. 얘네가 때로. 근데 그때는 진짜 무섭기도 했는데 정말 기분이 묘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나랑 이제 친해져 보겠다고 제 허벅지를 막 이렇게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는데 전율? 그 기분은 그냥 표현을 못해요. 되게 묘했어요. 진짜 묘했어요.
아, 내가 평생 이런 경험을 또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기분도 좋았어요. 바다의 경이로움에 대해 공감하는 뭇 친구도 있는데요. 이유정! 언니! 언니 온다고 열지도 않고 있었네. 미역은 이제 다 풀어불고 그리고 오늘 주말이 개그 해삼도 하나 잡아. 야, 이거 애기. 물질을 갓 시작한 후배 유정 씨. 언니를 위해서 해삼 초코바를 사왔습니다. 해삼 초코바를 잡아왔어요. 부드러워. 맞죠? 야들야들해가지고. 아, 원래 막걸리랑 먹었어야 돼. 이거 태왁도 려진 언니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손 베지 말라고 려진 언니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짜잔. 그래서 이게 그 멀티 꽂입니다. 이렇게 딱 낫을 넣어가지고 돌돌 말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놓으면 안 다칩니다. 네, 준비 끝입니다. 이렇게. 여진 씨를 따르는 살가운 후배죠. 제가 옆에서 또 신세대 모습을 보여줬지. 삼촌 이런 거 이시문이 그냥 영 하면 빠져. 이렇게 신세계 그냥 알아야 돼. 요즘 애 것이 좋기도 하지만 요즘 맞아요. 것도 좋긴 좋으니까 이런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을 했죠.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강하게 결속된 해녀만의 특별한 문화. 무한한 자연처럼 해녀들도 제주 바다에서 서로 이어져 왔지요. 와, 예쁘다. 뷰 장난 아니다. 왠지 이런 꽃을 보면 이렇게 꽃이 돼야지. 아, 이렇게 꽂아야 되는 거예요? 해녀의 길을 가겠다는 기특한 후배를 위해 여진 씨가 준비한 선물이 있다네요. 두 개를 만들려고. 두 개요? 하나 너, 하나 나 해야 돼. 언니 이런 건 유튜브에서도 배울 수가 없어요. 나도 이거 삼촌들 쫓아다니면서 배운 건데. 그러니까요. 바다라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두 사람. 같은 감성에 빠지기도 합니다. 비 오는 날 물속에 이렇게 쏙 조금 들어가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보면 물속 여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이렇게 뚜뚜뚜뚜 보여요. 그러면 저희가 무슨 아크릴판에다가 이렇게 대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게 딱 보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와 예쁘다. 나는 이 멋있는 광경을 나 혼자 보고 있네. 근데 그거를 언니랑 같이 봤던 거예요. 전화해서 언니 오늘 비 오는데 뭐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나도 물속에 들어가서 비 오는 거 한 5분 봤어? 이렇게 하는데 물질할 때 필요한 도구는 대부분 손수 만들어 쓰는데요. 고맙습니다. 엄마는 야 챔피언 먹었어. 유정 씨 건 어디 있어요? 제 거요. 공부잖아. 그럼요. 신랑 신부잖아.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그거? 마음까지 환하게 피어났던 하루가 지나갑니다. 해녀가 제주를 상징하는 세계 문화유산이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늘었는데요. 그래서 요즘 여진 씨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네요. 바리바리 싸고 왔습니다. 들어가요. 네. 여긴 사진작가의 작업실입니다. 해녀를 작품의 소재로 삼고 있죠. 이거.
색깔 예쁘네요. 우리 거는 새 거라 이런 느낌이 안 나는데. 이거는 이제 엄마 때 실제로 입었었던 옷을 제가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연장시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색깔이 계속 바닷물에 들어가고 빠지고 이러다 보니 졸지에 이색이 돼버렸어요. 제가 보시면은 이제 안으로 밖으로 움직일 수 있게 얘가 상의까지는 최대한 몸에 밀착해서 왜냐면 공기가 들어가 버리면 물 속에서 불편하니까 꽉 차게 그리고 다리는 활동력 있게 가장 마찰이 심한 부분은 한 번 더 떼가지고 해지지 않게. 옛날 해녀들은 바닷물이 그대로 스며드는 얇은 옷을 입고 한겨울에도 물질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물소정이 만드시는 분도 몇 분 안 계세요 이제. 이 명백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예전에 저희 엄마나 할머니 때의 해녀는 힘들고 고생하고 이제 모든 희생이라든지 그런 억척스러움만 강조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이 해녀라는 직업을 도전하기가 두렵고 힘들어하세요. 이제 해녀는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 아니고 정말 행복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직업이다라는 걸 예, 알려주고 싶어요. 자세와 표정이 뭐 거의 프로군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했더니 여진 씨는 유명 브랜드 모델로도 발탁돼서 활동을 했었다는군요. 제주 해녀를 제대로 알리고 싶은 마음에 모두 참여한 일이랍니다. 지금은 물 소중이를 입고 옛날 해녀의 물질을 재현하는 다큐멘터리를 촬영 중인데요. 아직은 바닷물이 차가운 4월. 촬영 감독도 조심스럽습니다. 바닷속은 육지보다 한 계절이 늦죠. 잠수복을 입어도 추운 날씨,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이래서 옛날 해녀분들이 바다를 저승에 빗댔나 봅니다. 숨가쁘게 노동한 대가는 이승의 밥이 되고 자식들의 연필과 공책이 되었겠죠. 그 감정까지 고스란히 영상에 담습니다. 한겨울에 눈 오고 이럴 때도 항상 자식들 때문에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물속에 들어가시고 하시는 그분들 희생이 옛 해녀들의 존경스러움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엄마 이제 이러면서 나를 키웠구나. 그런데 물 밖으로 나오는 게 더 고통이지요. 열기가 빠져나가 추우니까요. 아, 물 한 번에 어떻게 옛날에 물질했대. 아. 그래도 뭐 그게 한결이야. 그리고 그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경험을 한번 해봤잖아.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어? 엄마나 뭐 할머니한테 춥다 불평분 안 한다는 이거만해도 큰 교훈이지 뭐. 지금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요. 지금 뭐 이건 모르겠어요.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그러니까 단순히 추워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 소중히 촬영을 통해 여진 씨는 강인한 해녀로 살아온 어머니의 지난 삶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제주도 말에 고랑 몰라 방알지 이런 말이 있어요. 말라만 죽어도 몰라요. 직접 겪어보고 봐야 안다고. 불턱에서 온몸을 녹여가며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던 해녀들.
그들에게 바다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푸른 곳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한 지금도 해녀들은 자신의 숨만큼만 바다에서 얻어가는 공존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진 씨 둘째 딸이네요. 엄마가 물질 나간 날은 집 밖에서 서성일 때가 많답니다. 아 근데 이거 찍어야 돼. 모은이가 열심히 찍고 있는 건 길 건너 바다에서 물질하는 엄마. 고개 내민 분홍색 오리발은 마치 엄마가 손짓하는 것 같습니다. 밤늦게서야 일이 끝난 여진 씨. 오늘은 모은이 생일잔치 하기로 한 날인데요. 모아는 신났어. 정작 주인공은 졸려서 졸려하는데. 자 노래 한 번만 부르자. 자, 자. 한참 있어요. 자고 봐봐. 빨리. 그러면 모아 노래 불러줘. 우리 노래만 불러주자 했더니. 시작 불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모모니 생일 축하합니다. 모나 후 한 번. 언니하고 같이 둘이가. 아가씨 후 한 번. 후 한 번 해야 돼. 힘들기도 울어붙자 빨리. 힘들도 같은 노래 불러줬어. 빨리 후 해줘. 모아가 불. 모아가 해. 하나 둘 셋 해. 모나 너 생일 축하했어 너. 삐지지 마 너. 학교 갔다 와서 지쳐서 잠들어가지고 접사. 아 좀 어쩌겠지 이미 생일도 없는. 선물은 볼 거야? 이게 뭐지? 이거 누구야? 야 엄마 별명이 뭔데? 고래. 이 돌고래. 엄마 별명이 이거지? 이 엄마를 모으니 가슴에 박아놓고 있는 거야 나중에. 돌고래 이렇게. 딸들과 많이 놀아주지 못해 늘 미안한 엄마. 그래도 아이들 눈엔 해녀인 엄마가 세상 최고로 멋진 사람이죠. 학교에서라든지 어떤 활동을 하면은 애들이 항상 해녀에 관련돼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오고 그런 걸 그리고 오고 그러거든요. 나를 정말 많이 유심히 보는구나. 근데 그림 같은 거 보면요. 분홍 오리발이에요. 디테일하게 이제 엄마가 하는 거를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얘가. 그런 거 보면은 아, 우리 모아, 모니 참 엄마 생각 많이 하는구나. 둘째 모은이는 엄마처럼 바다를 누비는 해녀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 엄마가 고래 같고 물질도 잘하고 수영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어머니의 어머니, 그 윗세대로부터 계속 이어져온 물질. 그것이 가능했던 건 늘 끊임없이 내어준 풍요로운 바다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다에 진짜 용왕이 있다면 여진 씨는 이거 하나 빌고 싶습니다. 비나이다 늘 오는 바다엔 용왕님만 믿고 옵니다. 바람이 있다면 우리 식구 어디 가서 다치지 말고 몸 축나지 않게 바닷물질 오래 해서 나 먹을 거 내 힘으로 먹게시리 살펴줍서 살펴줍서. 살펴주고 치유해준 바다가 지금 아픕니다. 지금 이렇게 팔에 참 이쁘잖아요. 근데 이것도 생태계 변화의 하나예요. 더 이상 바다를 아프게 하거나 이제 하면
본인이 본인을 치료를 못할 것 같아. 그럼 이제 못 들어오게 하겠죠. 들어가도 잡을 게 없을 거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고. 풍요롭고 안전한 바다 밭. 여진 씨가 꿈꾸는 바다입니다. 여진 씨는 오늘도 엄마와 함께 바다로 출근했습니다. 고래를 좋아하는 딸에게 엄마는 진짜 고래를 만나게 해주었죠. 바다를 이끌어줘서 내 여기까지 오고 내가 숨을 쉬면서 사는 것 같아. 엄마 고마워. 아이고 고마운 건 뭐가 있어. 요 바다니 너를 살려주고 너를 돈 벌게 해준 거 아닌가. 그 바다니 보물이야 보물. 재산 모으는 일로 해야 된다. 보물로. 엄마와 딸은 바다가 허락하는 한 물질을 이어갈 겁니다. 땅의 열매처럼 바다가 내어주는 것도 계절마다 다릅니다. 지금 4월은 성게가 나오기 시작하는 철. 성게는 야행성이라 낮에는 깊은 바위 틈에 꼭꼭 숨어 있습니다. 일일이 돌을 뒤집어서 찾아야 하죠. 그래서 다른 물질보다 성게 작업은 더 힘들고 까다롭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큰 바위돌을 여진 씨가 뭐 힘이 장사네요. 혼자서 역부족일 땐 엄마와 딸이 힘을 합칩니다. 거친 숨빗소리가 바다를 가득 메웁니다. 숨 한 번 쉴 때마다 채워지는 망사리. 와, 한가득이네요. 우와, 내 등아. 오늘은 용왕님 인심이 후했습니다. 많은 성게에다 값나가는 큰 문어까지 넉넉하게 받았네요. 옆에 있었으면은 지금 못 나오게 하거든요. 맞지고 뭐 옆에 있었으면 못 나오게 할 건데 엄마 멀리 가 버리니까 후딱 나와 빨리 씻어 버리지 안 그러면 혼나요. 다시 들어오라고. 어디 엄마 나오네. 질 늦게 했네. 일당은 벌었어. 엄마는 물마중이 필요할 만큼 망사리를 묵직하게 채웠습니다. 사실 성게철에만 가능한 수확량이죠.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잘 키워서 내어준 바다에게 해녀들은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1년 농사. 바다의 1년 농사. 우리가 이거는 몸만 가서 벌어오는 돈이야 이거는. 투자를 아는 거예요. 비료도 안 쳐주고 야이. 영양제도 안 주고 해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밭에도 꼬라지 찌리라.
대신 해녀들이 지켜온 바다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바다를 들어가는 것 같지만 여름에는 금책이라고 해서 걔네들이 번식할 수 있는 시간 3개월을 주는 거예요. 3, 4개월을. 아무리 해녀라도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런 룰들을 지키면서 바다랑 이제 같이 공존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항상 얘기를 해요. 선한 욕심을 가지고 물질을 하라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적당한 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더는 많이 욕심내지 말고 그냥 맨날 그 얘기를 가슴에 품고 살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딱 저는 제 수만큼만 할 거고요. 바다에서 새 삶을 만난 여진 씨. 숨을 참아야 하는 바다에서 오히려 숨을 쉬는 법을 배웠지요. 오늘도 여진 씨는 행복을 수확하러 바다로 갑니다.